네, 김태준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주말 영상에서 딱 한 가지 강조를 드렸었죠. 우리 주주분들한테 11월 달에는 12만원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세력들이 단기 생명선으로 보고 있는 이 황금 색선이 20일 이평선이거든요. 자, 20일 이평선만 돌파하고 안착한다면 우리는 11월 달에 전고점 돌파 2차 파동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 속보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는 아쉽지만은 정부 여당 밀어붙이는 폐지에 동의를 하겠다. 오전에 이런 호재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억누르고 있던 금투세가 확실하게 지금 폐지 가닥으로 잡히고 있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 수급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나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최근 에코프로 그룹사 컨퍼런스 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내년 2025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되는 FEOC 최대 수혜주로 볼 수 있거든요. 이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 IRA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결국은 중국 2차 전지 전기차 산업을 억제하는 법안이 주 골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에서 생산된 광물로 배터리를 만들 경우 보조금을 한 푼도 안 주겠다. 이 내용이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순수 국내에서 만들고 있고 미국향 전구체 판매에 큰 폭의 실적 증가가 예상된다. 자 해외 우려 국가 집단이죠. 해외 우려 집단 FEOC 규제로 양극재를 포함한 비중국산 전구체 수요가 지금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고 미국향 중심으로 전구체 판매량이 큰 폭으로 지금 증가되고 있는 시점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소재 업체 예를 들면은 에코프로 그룹사의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에서 만든 전구체가 BM으로 가는데 자 BM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다른 글로벌 업체한테도 기업한테도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룹사만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겠다. 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두 개의 신규 고객사 확보했고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가 말씀드린 FEOC 전격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전구체 제품을 중심으로 추가로 고객사를 확보하겠다. 내년에는 비중국산 전구체 수요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IRA 규정상 핵심 광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딱 이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큰 흐름을 보시면은 올해 초에 이제 고점을 찍고 전반기 내내 재미가 없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면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세력이 이탈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바로 개미털기 작업인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거래량이 어때요? 거래량이 씨가 마르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하락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씨가 말랐다는 것은 세력들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개미 물량만 나오는 패턴이라고 제가 매일매일 강조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단기 상승이 나왔을 때 자 세력들의 저점 라인이 확실하게 잡혀 있는 종목이다. 즉 이 가격이 예를 들면 이제 7만원인데 7만원 언더로 내려보낼 생각이 없는 종목이고 세력들은요 자 6월 달에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까? 이때 보시면은 거래량이 터지고 상한가 나오고 그리고 단기 상승 이후에 블록딜 이슈가 나왔는데 악재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찍어 누르기가 나왔습니다. 자 블록딜 세력은요 2500억이라는 금액을 12만원에 베팅을 했어요. 2대 주주가 지분을 넘기면서 2500억을 챙겼는데 그럼 이 2500억을 베팅한 세력들은요 12만원보다 더 멀리 갈 만한 재료를 알고 있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악재인 것처럼 가격 조정이 나와주고 자 상승에 대한 되돌림 파동 상승 시작점까지 하락을 했는데 그 뒤로 보시면은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잡히면서 급등이 나왔네요. 자 이때 우리가 여기에서 들어가서 1차로 9월 달에 35% 수익 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도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일단 1차 저항 자리니까 우리가 수익 났을 때 이때 매도하고 수익은 챙기자 9월 25일날 제가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35% 수익 구간 2주 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자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2주 만에 35% 수익 냈을 때 일단은 수익을 챙기고 2차 재매수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드려서 제가 최근에 2차 매수 타점 잡아드렸고 오늘 지금 단타 10% 구간
진입을 했을 때 11% 구간에서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일단 3분의 1은 단타 청산 매도 가격대를 잡아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식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내가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팔아야 될까, 이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서 잡아드리는 타점만 챙겨보셔도 우리 구독자분도 누적 수익을 챙겨가고 있고,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순간에 또다시 지금 9% 10% 상승 구간 나와주고 있는데, 자 상승이 끝나면요 조정이 나오죠. 자 이렇게 가격적으로 찍어 누르고 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상승할 때 사는 게 아니에요. 재료가 좋은 종목은 상승할 때 사는 게 아니고, 자 상승이 끝나고 개미털기가 나오고 개미털기 작업이 마무리될 때, 즉 눌림목에서 들어가야 싸게 살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잡아드린 타점들, 그리고 단타는 단타대로 계단식 상승이 나와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조금 더 큰 흐름 주봉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락이 끝나고 쌍바닥이 잡히니까 저점이 높아지더라. 즉 세력선이 잡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주봉상 보시면은 1차 저항, 여기에서 우리가 9월 달에 35% 수익 청산을 했고, 그 다음에 상승과 되돌림 파동이 어디서 마무리되고 있냐. 자 보시면은 이평선으로는 이 형광색 10주봉선이고, 앞선 단기 고점, 단기 저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단기 저항에서 마무리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들이 만들고 있는 저점과 단기 저항을 알아야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피 터지게 목소리를 높여서 매일매일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세력선, 그 다음에 주봉과 월봉 꼭 봐야 됩니다. 강조를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챙겨봐야 되는 중요한 지표가 있죠. 바로 수급입니다. 에코프로머티 9월부터 지금 최근 두 달 동안 수급을 챙겨보면은 눈에 띄는 창구가 외국계 창구, 메이저 창구죠.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UBS증권, BNP,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자 얘네들이 지금 미친듯이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매일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결국 수급이 받쳐줘야 간다라는 거죠. 돈이 들어와야 주가는 올라갑니다. 자 모건스탠리 보세요. 10만원 초반대, 그쵸? 그 다음에 최근에 매집한 메릴린치 같은 경우는 지금 127,800원. 자 최근에 매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세력들도 13만원 언더까지는 괜찮다라고 느낀다라는 거고,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뭐 UBS증권도 마찬가지고, 자 계속해서 외국계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기대하는 중장기 목표가 20만원까지도 우리가 올해 안으로는 이런 계단식 상승이 나올 때 충분히 끌고 가서 수익 극대화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제가 전업 투자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분봉이 60분봉인데, 자 제가 큰 그림 잡아드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60분봉 강조드리고 있죠. 왜냐면은 세력들이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끌어올릴 때 60분봉에서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60분봉에서 장 초반에 이런 양봉으로 앞선 매물을 소화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장에 수급을 체크하고 바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되돌림 파동이 이제는 마무리되고 있다, 좀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빨리 이렇게 좀 찍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단기 지지 라인으로 볼 수 있는 이 검은색 선이 120분봉선이거든요. 자 최근에 저항 맞고 떨어졌다가 이제 막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 한번 눌림목이 오면은 막차 탈 수 있는 기회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단타로도 전고점 14만원까지 좋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FOC 수혜주, 그리고 지금 시장 대비 최근에도 힘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즉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 재료가 좋은 종목만 살아남는 시장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자 오늘 월요일 시작 너무 좋죠. 하지만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괜찮다. 그리고 이렇게 저점 높아질 때 마지막 막차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릴 거고, 그 다음에 끌고 갈 때 우리가 목표가 중간중간 수급이 들어올 때 단타는 단타대로, 그 다음에 중장기대로 계속해서 다른 종목 세력 매집주와 같이 에코프로머티 잡아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소통방에서 지금 에코프로머티 11% 단타 구간 진입했을 때 자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잡아드렸고, 비중 얼만큼만 청산하고 나머지는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지 하나하나 잡아드렸어요. 결국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은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팔아야 되냐,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잡아드리는 종목 실시간으로 어떤 걸 체크해야 될지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보면서 누적 수익을 쌓아가고 있는데, 자 특히나 금요일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눌림목 지지 구간, 자 이 11월 달에 21선 돌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 왜 중요한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수익 나는 종목은 정해져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네오생 같은 경우도 최근에 우리가 3-4거래일 만에 10% 단타 청산하고 나머지는 끌고 가고 있거든요. 자 네오생도 같이 보시면은 확실히 세력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 근거가 바로 바닥권에서 저점이 높아진다라는 거,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상한가 나오면서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종목만 공략해야 내가 누적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고, 자 그래서 상승과 되돌림 파동이 마무리되고 저점이 높아질 때 여기서 잡아들여서 자 단타는 단타대로 나머지는 끌고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중장기라 해봐야 한 달 내외죠. 자 여기까지 공략할 수 있을지 제가 실시간으로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가 또 단기적으로 지금 분위기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ABL 바이오. 자 대선 정책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ABL 바이오까지만 좀 챙겨보면은 자 어떻습니까? 오늘도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봉 전환하고 있죠. 이거 왜 그러냐면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점이 높아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에빌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2차 청산까지 27% 수익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전고점 지지 구간 체크하면서 제가 2차 신고가 공략 타점 잡아드렸죠. 자 어떻습니까? 앞선 전고점을 지지하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막차를 탈 수 있습니다. 2차 파동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고, 상승 N자형 조정, N자형 파동으로 상승 초입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 타점을 봐야 되는데, 자 이런 종목의 특징은요, 저점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저점이 높아진다. 그리고 우린 주식은 상승할 때 따라 붙는 게 아니라 자 이런 눌림목 여기서 잡아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월 달에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일주일 만에 27%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끌고 가면서 지금 강한 매수세로 2차 파동을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종목만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오전장 지금 외국인 수급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대선 이후에 대선 정책주를 준비해보자 제가 강조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시장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대선 끝나고 나면은 정책주에서 급등이 나오죠. 트럼프가 되나 해리스가 되나 결국 누구 한 명은 당선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책주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정책주에서 500% 1000%짜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주식을 혼자 하다 보니 정보도 없고 어떤 종목이 대장주인지 또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이 타이밍이 어렵다 보니, 타이밍을 모르다 보니 주식이 힘들고 불안한 건데, 우리 구독자라면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무료로 입장해서 제가 잡아드리는 대선 정책주, 세력 매집주, 매수 타점, 목표가만 챙겨보셔도 누적 수익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입장한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란이 보이실 텐데, 자 더보기란 클릭하면 제가 입장 링크 남겨놨거든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올려져 있다 보니 자 우리 구독자가 아닌 광고하는 분들, 영업하는 분들이 종목 정보 그대로 빼내가려고 들어오는 경우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인증해 주신 분들만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고, 구독자 인증 간단해요. 제 개인번호 같이 남겨놨거든요. 010-4783-3582 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승인을 해드리고, 일단 링크 클릭하면은 입장 대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 확인할 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부담 없이 들어와서 지금 시장 단타는 단타대로 실시간 수급 정보 대선을 같이 한번 준비해보자. 대신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제가 원하는 거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자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만 공략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다.
딱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우리가 산타 랠리 기대할 수 있고, 다만 내가 개인적인 사정상 소통방 입장은 힘든데 세력 매집주는 공략을 해보고 싶다 문의 주신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매수 구간 목표가 잡아서 대신에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수익 냈던 종목 중에서 재료가 좋았던 비보존 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유한양행 독점 공급 실적 증가, 식약처 승인 기대감이 있고 세력 매집주는 눌림목에서 매수 타점이 나오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사야 싸게 살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주봉상 장기평선 지지라인 21선 복귀를 보고 제가 10월 8일날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 제 개인번호로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렸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냐, 이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매수 구간 목표가 미리 잡아드렸고 우리가 기대한 수익률 한 달 만에 50%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로 돌아가 보면, 자 일단 비보존 제약은 세력이 매집한 흔적이 있었고 거래량이 급감하고 하지만 저점이 높아질 때, 자 이때였죠. 10월 8일이 화요일, 확실하게 이 파란색 선 5일선을 복귀해 준 걸 보고 매수 타점 이렇게 제가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2주 정도 매집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바쁜 직장인들도 충분히 이렇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물량을 매집하고, 매집이 끝나니까 저점이 높아지는 초입에서 급등이 나오더라, 6천원 돌파할 때 싹 다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3주 만에 우리가 기대한 50% 이제 수익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 한 달에 한 개에서 두 개만 공략해도 우리가 충분히 누적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는 분, 지금 대선이 끝나고 대선 정책주 잡고 싶은 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4783-3582 번호로 문자로 나도 수익 따운 수익 좀 맛보고 싶다 하신 분들만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한 달에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세력 매집주 매수 구간 목표가 잡아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고, 당연히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동참하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보내드리다 보니 하루 이틀 정도는 소요될 수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은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보답을 해드릴 거예요. 내가 소통방 필요하다 하신 분들 소통방, 나는 세력 매집주 필요하다 하신 분들 제 개인 번호로 수익이라 보내드리면 제가 세력 매집주 매수 타점 목표가 보내드리고 있다 보니, 제가 원하는 거는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는 거고, 결국 지금 시장은요 세력이 매집한 종목 관리한 종목만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박자 맞추기는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일단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제 모든 이벤트 우리가 대선에 초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장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드리면서, 저 역시 우리 구독자분들도 주식으로 대박나길 응원하고 또 다음 시간에도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